와,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저희는 깨끗하게 싹 치우고 갑니다. 잘 놀았다. 저희는 여기 아점을 먹으러 왔습니다. 보라네라고 1인 만 원인데 정식이랑 생선구이가 나온다고 해서 왔어요. 열렸다. 안에 사람 있다. 안녕하세요. 식사 돼요? 안 돼. 아, 진짜요? 심지어 지금 11시 27분인데? 그러니까. 언제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두 번째 시도 식당. 아침 7시부터 아침 식사 된대. 안녕하세요. 사장님 식사 돼요? 예, 예. 아, 예. 우리 좀 열렸어. 냄새 너무 좋아. 이렇게 소라랑 문어. 오. 저희가 어제 저쪽에 용둔벙에서 캠핑을 하고 여기는 후포해수욕장이거든요. 후포갤러리 해가지고 뭐 전시관도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여기에 샤워장이 있어요. 10시부터 6시까지 무료 개장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씻으면 됩니다. 계세요. 아무도 없네. 오, 나쁘지 않은데? 화장실 따로 있고. 너무 훌륭한데? 훌륭한데 진짜로? 빵. 우와, 에이, 무슨 항아리에 나오는데요? 아, 이만해. 하나 먹어볼게. 와, 떡 진짜 말랑말랑. 아, 진짜 맛있어. 좋아. 저희는 여기 다시 용둔벙 전망대로 왔고 여기 추자도에서 제일 유명한 나바론 하늘길 트레킹을 갑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살짝 걱정되긴 한데 여기가 정말 추자도의 그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 좀 험해서 조심히 가야 돼요. 바람 많이 부는 날을 못 가. 가보자. 죽어보자! 폭염 경보에 등산하는 사람들. 와, 1번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다 보여. 에, 근데 벌써 힘들어. 와. 와, 저기 절벽인가 봐요. 우와. 와, 너무 예쁘다. 요게 말머리 바위. 진짜 말처럼 생겼다. 야, 여기가 절벽길인가 보네. 와, 블로그였던 분이 요 길이 제일 무서웠다고. 다행히 정자 하나가 있네요. 지금 땀이 비가 와, 비가. 와, 야, 좋다. 와, 아, 와, 살려주세요. 여기 헬기 좀 불러주세요. 야, 오늘 백패킹 못하겠다 이거 진짜. 어떡해. 저희가 원래 오늘은 다른 산 정상에 가서 자려고 백패킹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박배낭을 메고 이거 올라오다간 진짜 기절할 날씨인데. 심지어 여기 바람 안 불어. 이거 구르면은 진짜 바로 하늘길 가는 겁니다. 나바론 하늘길 아니고 진짜 하늘길. 와, 여기는 신대해수욕장인데 지금 사람 한 명도 없고 여기 나무 정자도 좋고 화장실도 있어. 우후! 와, 이 올레길을 어떻게 걸어가란 말이고. 우와. 울릉도 미니 버전? 약간 외국산. 우와. 아, 갑자기. 가야. 네네네. 하트는 레트 시라.
이 노래를 왠지 불러줘야 할 것만 같아. 뭔가 진짜 전라도의 느낌이랑 제주도 느낌이랑 반반 섞어놓은 느낌이다. 진짜. 점점 좁아지는. 야, 괜찮지, 이거? 오, 못 보겠어. 네가 봐줘야지, 못 보면 어떡해. 와, 이거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 맞는겨? 네비야? 사람 가는 길 아니야. 네비야. 기왓장에 긁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가고 싶어 여기서. 와, 근데 벽화 진짜 예쁘다 진짜. 와, 여기 너무 좋은데? 저희가 어제는 위쪽에 상추자도 쪽에 있어서 오늘은 하추자도 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도 너무 놀기 좋아요. 추자도가 진짜 캠핑할 곳도 진짜 많고 특히 또 백패커 분들한테는 산에 구간마다 다 데크가 있어서 백패킹하는 곳으로 진짜 유명합니다. 저기 위에 데크 하나 또 있어. 와, 지금 저기 밑에서 요만큼 올라왔는데 여기도 데크가 있어요. 민박 얼마일까? 여기 물가 싸니까 민박도 좀 싸지 않을까? 아, 네, 사장님 혹시 방 있어요 오늘? 몇 사람인데요? 두 명이요. 네 명? 네, 파주세요. 얼마예요 두 명? 한 사람당 식사 좀 포함해서 6만원. 아, 식사 포함해가지고 6만원이요? 네, 식사 두끼 포함해서 6만원. 두끼? 그러면 오늘 저녁이랑 내일 아침 나오는 거예요? 아, 내일 몇 시에 퇴실인데요? 내일요? 네. 9시 반까지 나왔어야 돼. 아, 아침 9시 반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몇 시까지 뭐예요? 아니, 퇴실 시간이 아침 9시 반이요? 저희가 결국 민박을 알아봤는데 여기 전화를 했거든요? 여기가 후포해변, 우리 어제 물놀이 한 데 바로 앞쪽이에요. 지금 저기 바다가 후포해변이고 바로 앞에 있는 고여사라는 데인데 전화를 해보니까 되게 일단 친절하시고 여기도 아까 가격은 똑같은데 저희가 내일 나가는 배가 4시라니까 그때까지 그냥 있으라고 해가지고 바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금 전화 드렸어요. 네. 돌아다니다가 구하려고 했어요. 저희 캠핑하려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와, 외할머니 집 놀러 온 것 같아. 오. 저녁은 몇 시에 먹어요? 저녁 지금 몇 시야? 6시요. 7시 먹자. 지금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와, 너무 좋아. 와, 이 뽀송뽀송함. 행복해. 누가 밥도 차려줘. 돈이 최고다. 지금 씻고 누워있다가 저녁 먹으라고 해서 나갑니다. 와, 진짜 몸살 날 것 같아.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넘친나게 덥죠? 네, 너무 더워요. 와, 이거 숙박 한 사람들 사진인가 봐. 여기는 이 지금 숙박 묵으시는 사람들이랑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우와, 대박. 우와. 연출로 들어가자, 막 복도야 이게. 뭐야, 뭐? 대박이다. 호박잎 삶은 거다. 호박잎도 안 먹어봤으면 호박잎이야. 에, 저 좋아해요. 저 촌에서 자라가지고. 네. 어디서? 저 경상북도 예천이라고 하세요. 아, 예, 그쪽은 예천 알죠? 네, 예천에서. 예천, 예천은 왜 몰라요? 어느 게더 보여? 저희요? 이게 20대 초반이죠. 우와, 제가 30을 달립니다. 29살이에요. 진짜 추억거리에요, 이거. 아, 맞아요. 근데 오이 냉국에 파래? 파래예요, 이게? 파래. 어, 파래랑 군부.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데? 괜찮아? 네, 맛있어요. 요 호박잎은 요 젓갈을 싸서 드시면 맛있어요. 네. 진짜 좋던데요. 아이고,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아, 얼어 죽을 뻔했네. 진짜 무식한 소리. 저는 대구에서 왔고. 오늘 대구인데? 아, 진짜요? 네. 여기 오시려고 대구에서 오신 거예요? 아, 저는 제주에서 두 달 살이 하는 중인데. 아, 똑같아. 저희도 두 달 살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아, 너무 괜찮지? 맛있어요. 너무 말린 건가 봐요. 말려가지고. 추자도가
섬이 42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오면은 꼭 얘기하거든요.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숫자는 무슨 숫자를 쓰는지도 얘기를 해주고 불섬이 몇 개이고 유인도가 몇 개고 유고는 알고 가셔야.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이제 추자도 오면 추자는 가을 추자로 알고 있는데 다 드세요 그거. 지금 여기 참시새끼 촬영하고 있던데요? 아세요? 차승원이랑 와가지고 지금요? 네. 첫 번째 게스트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아 어? 대박! 아. 진짜요? 어? 난리 났다. 지금 밥 배부르게 먹고 바로 앞에 노을 보러 나왔어요. 파티다 파티. 어? 고여사님 저기 계신데? 밥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기로 쭉 걸어가면 우리 캠핑했던 데 나와. 배도 부르고 너무 좋다. 시원하고. 들어가지고 임박 잡아서 오늘 임박이 달라고. 저희 민박 집에서 밥을 엄청 잘해줘가지고. 원래 저는 밥 잘해줘. 6만원. 맞아요. 오 아시네. 오늘 타프 쳤어. 아 그러니까요 잘 치셨는데요. 결국 사망. 그래도 오늘 좀 덜 불죠 어제보다. 덜 와 이쁘다 핑크 색깔로 나오네. 우와, 우와 예쁘다. 뭔가 딱 그 여름에 가고 싶은 민박집 딱 그 느낌이잖아. 알지? 바깥에 이렇게 먹는 데 있고 예쁘다. 고여사네. 안녕. 잘 됐어요. 네. 네, 너무 시원해서. 우와 석가쪽에 죽은 전북가쪽. 이런 단맛도 없지? 네?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수박바 너무 귀엽다. 아 지금 오랜만에 8시도 안 돼서 밥 먹은 것 같아. 지금 마지막으로 라스트 댄스 추러 왔습니다. 몽비는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 혼자 그냥 들어가 보려고요. 또 등이 너무 많이 타서 오늘은 긴팔을 입고 왔어요. 이제 더 타면 되돌릴 수 없어. 에헤이. 여기 해파리 떠 있다. 요즘 동해안에 해파리가 엄청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앞에 또 있네. 제가 며칠 전에 태국계를 갔는데 거기서 진짜 살면서 제일 큰 해파리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노무잇 라이킷? 뭐지? 노잇무 라이킷? 아무튼 무슨 해파리인데 진짜 위험하대요. 잘못 쏘이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오리발이랑 이런 걸로 건져줬었거든요. 되게 위험하니까. 꼭 띄워야 돼. 이날 엄청 큰 해파리가 밀물에 밀려왔는데 안전요원분들도 장비가 아직 구비되지 않은 터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노무라 입깃이라는 해파리라고 요즘 동해안에 엄청 밀려와서 말이 많은데 제주에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손에 오리발 끼고 밀고 나가니 포대 들고 오셔서 담아주었어요. 저도 잘 몰랐을 때라 엄청 위험한 해파리라고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건 잘못 물리면 죽을 수도 있고 죽은 거라도 만졌을 때 수포나 발진이 올라올 수도 있대요. 저도 다인 부분이 살짝 따끔하면서 발진 몇 개가 올라왔는데 다행히 죽은 지 오래된 거라 금방 가라앉았어요. 혹시라도 바다에서 이 해파리를 보신다면 저처럼 까불지 마시고 멀리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 있다 갑니다. 아, 이제 같이 게? 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는 이제 2박 3일 동안 추자도 여행을 마치고 제주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2박 3일이 되게 짧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침 일찍 들어오는 배에 나가는 배는 4시 배라서 생각보다 정말 여유로웠고 개인적으로 추자도 제가 가봤던 섬 중에 탑3 안에 들어요. 뭔가 특별하게 엄청 재밌었던 것보다는 마을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개인적으로 울릉도보다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울릉도보다 좋았던 점이 뭐냐면 일단 물가가 저렴하다. 그리고 트레킹 코스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바다도 맑은데 등산도 같이 할 수 있다. 화장실, 샤워실이 다 잘 돼 있다. 아, 그치. 그것도 좋고 또 민박집에 거의 보통 다 밥값이 포함된 금액이라서 밥도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집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좋았고 아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도 진짜 다 친절하세요. 그리고 음식들도 다 대체로 맛있었고 아 근데 차는 꼭 가지고 와야 된다고. 아 그치 진짜. 처음에 얘가 차 가져가지 말자고 걸어 다니자고 했는데 제가 아 너무 더울 것 같다 해서 차를 가져왔는데 잘못됐다. 여름이면 무조건 차를 가지고 오는 게 맞고 이게 하추자도랑 상추자도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서 차를 가지고 와서 꼭 드라이브를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맞아. 추자도 너무 좋아서 저희 가을에 또 오기로 했어요. 다들 여름이나 가을에 추자도 한 번쯤 방문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캠핑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추자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주도로 가면 바로 또 짐을 싸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은 또 어떤 영상으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